오늘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정프로가 요즘 중국이 괜찮은가 쭉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분 모시고 제대로 된 중국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네. 기대보면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 정도면 훌륭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네. 자, 중국 금융경제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제 4.9% 나온 GDP 얘기부터 좀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죠, 3분기에 네, 3분기. 4.9%. 네. 네. 기대는 항상 뭐 금융시장에 있는 것보다 높죠. 네. 그래서 컨센서스가 5.46이었는데 이제 액츄얼리 4.9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0.56이 낮게 나왔다는 네. 거죠. 근데 전 세계 다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뭐 그러니까. 4.9 보면 훌륭하지만 아까 박병장 그 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지금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실망감 네. 이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봐야 되는 거는 중국이 뭘로 저렇게 플러스 4.9를 만들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서 기대라는 것은 뭐 하루살이하고 비슷해가지고 하루 지나면 그 다음 날 바뀌는 건데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은 이제 트렌드죠. 그래서 중국이 저게 높은 성장을 한 게 소비 때문에 그런 거냐, 투자 때문에 그런 거냐, 수출 때문에 그러냐, 요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서 우리가 생각하실 때는 이제 소비가 좋아서 그 괜찮을 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안을 들여다보면. 공업 생산 이게 이제 제조업의 생산이 GDP를 이끌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6.9가 나왔는데 이게 예측보다 한 1% 높게 나온 거죠. 초과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다 신음하고 있는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수출이 이게 9.9예요. 예. 9.9% 늘었다고요? 플러스. 예.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싸워서 중국은 죽었다. 수출이 이제 안 돼. 이렇게 봤는데 이게 9.9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스테리가 아니라 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코로나의 아이러니인데 전 세계가 다 코로나로 경기 불황 뭐 이렇게 때문에 싼 거 찾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이 일상용품을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네. 이게 수요를 받는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병 주고 약 준다고 이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이제 방역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가 마스크, 검진, 방역복 이것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죠. 네. 근데 놀랍게도 중국이 지금 전체 수출의 한 12.5%가 이게 방역 관련되는 물품이에요. 아. 그래서 10분의 1이 전에 없던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방역 물품이 없다고 하면 그 수출은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좀 특이한 현상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생산을 어떻게 이렇게 이 성장의 주도로 만들었냐면 그게 비밀은 미국과 똑같이 돈입니다. 그래서 M2를 이거를 거의 이제 10% 대가까지 풀었고 그리고 이제 대출이 중요한데요. 그 3분기의 대출을 이게 지금 최근 뭐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돈 풀어서 이거 해결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소비인데 소비가 이게 GDP를 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는 낮게 한 3.3 요 정도로 이제 갈 수밖에 없어서 네. 이게 지금 앞으로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GDP 4.9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소비가 안 되면 생산 작품 어떻게 되냐. 그럼 재고 늘고 자금 압박 생기기 때문에 네. 이 소비 지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에서 제가 볼 때는 주목할 것은 기대치보다 낮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장의 기대보다 낮다는 것이고 핵심은 중국의 소비가 이번 분기 처음으로 플러스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에 소비가 어떤 형태로 더 플러스로 가속화될까 이게 핵심입니다. 소비가 투자는 어떻습니까? 저기 저 선생님. 그래서 투자는 이 민간기업 투자는 뭐 이게 당연히 마이너스고 어려운데 투자가 이게 지금 5.6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지방정부한테 1조 위안 170조를 채권을 발행해서 특별히 기존에 투자하는 노멀하게 투자하는 것 말고 특별히 1조를 더 투자해서 그걸 상반기에 다 질렀고 네. 하반기에도 지속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부 주도 관주도의 투자가 이게 이제 한 5%를 마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가 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민간 투자가 늘게 되죠. 네. 그리고 지금 뭐 GDP를 쏘겠냐 안 쏘겠냐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그 전기 소비량을 보면 됩니다. 발전량. 예. 근데 요게 3분기에 대략 한 5.3 정도 나와요. 예. 그래서 5.3이면 지금 4.9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것은 이게 제조가 이게 왕창 늘다가 보니까 전기 발전량이 네. 많이 는 거고. 네.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전기 사용량이 GDP보다 훨씬 낮고 네. 3차 산업 서비스 소비 쪽이 확 늘어서 이걸 발전량을 견인하는데 이번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아, 제조가 늘었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중국 경제 뭐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 박병정 부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좀 봐야 되는 것이 이게 빅테크, 테크 누가 봐도 이건 이제 재계 콩나물처럼 올라온 건데 네. 그것 말고 뭐를 좀 봐야 되냐면 또 다른 코로나 특수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아주 특이하게 자동차가 네. 이게 지금 13.8%가 늘었어요. 네. 판매 대수가. 그래서 이 불황에 어떻게 자동차가 이렇게 늘었냐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인데 그래서 아마 중국의 자동차 관련주들이 보면 최근에 아마 주가가 속등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뭐 전기차, 수소차 이게 아니고 그 자동차 판매 대수가 대체적으로 대폭적으로 늘었다는 것 두 예. 자릿수 그것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싸움을 한다고 하는 대표적인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16%가 늘었어요. 중국이 네. 그래서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경기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감염의 위험 때문에 혼자서 차를 타기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제가 네. 보던 더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 그 수송량이 늘어났다 경제 활동의 액티비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수요가 늘어났다. 네. 그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후자 쪽에 더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가전제품의 판매가 결국은 이제 내구 소비, 소비 전체를 견인하는 것인데 네. 지금 자동차가 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3개월, 6개월 뒤에 소비 네. 경기가 이것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중국 하면 이제 거의 코로나부터 벗어나서 뭐 시진핑이 저기 그 우리 이제 종식됐다 뭐 이런 선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칭다오 얘기가 최근에 좀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오피셜리는 한 번도 코로나 종식을 얘기한 적이 없고 9월 9일 날 그 코로나 방역 이제 뭐 표창 그 우수자 네. 공헌자에 대한 표창을 했어요. 네. 거기서 종난산이라고 사스 때 이제 그 사스를 막았던 80대 어르신 의사가 대표적으로 상을 탔고 근데 네. 그것의 의미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뭐 이게 시상식이라는 게 게임 끝나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를 했는데 아마 최근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도 중국이 50일 동안 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가 칭다오에서 처음 발병했다 뭐 이런 기사가 쏟아지는데 그거 아닙니다. 중국의 그 우리 같으면은 뭐 질본이라고 그럴까? 위생부에 그 네. 매일매일 브리핑 하는데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나옵니다. 네. 그 데이터에 최근 60일 동안 빵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명, 뭐 30명, 20명, 10명대가 계속 나왔고 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GDP가 중국이 높게 나온 이유는 결국은 코로나19가 바로 경제다. 미국 헤매는 것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고 미국이 지금 그 아래 같은 경우로 본 7만 명 하루 확진자가 네. 근데 우리가 지금 76명인데 우리 76명도 이 난리인데 7만 명이 하루 확진되면 전역 난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어제가 16명이 신규 확진자예요. 어제 하루에. 그래서 이제 그 김동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칭다오에서 발병했는데 저 1,100만 명 되는 도시에서 저거를
5일 만에 1,100만 명 검사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사했더니 예. 빵이다. 전수조사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저건 완전 사기치는 거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1,100만 명 5일 만에 다 조사하냐. 근데 그게 이제 우리도 발상에 전환하는 것인데 결국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인데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 해서 빅히트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요. 설문조사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같은 방식인데 그 제가 칭다오에 있는 친구한테서 어떻게 검사하고 있는지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네. 운동장에 쫙 사람이 수백 명이 서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얘기는 바스켓으로 검사한다. 네. 바스켓? 바게스에다가 담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한 명 한 명 검사해서 이름 써서 검체 이 검사하는 도로 보내지만 중국은 줄 서 있는 사람 10명 거를 다 검체 채취해서 한 통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10개를 한꺼번에 검사를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1,100만 명이 이제 110만 명으로 되는 거죠. 검사 횟수는. 그럼 그걸 5로 나누면 22만 개니까 하루에 22만 개는 뭐 검사할 수 있죠. 그렇게 검사를 해서 만약에 거기서 10명 중에서 양성이 한 명에 나오면 그 10명만 다시 검사하는 거죠. 그 줄 검사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이드가 이게 그냥 우리처럼 이제 원투원으로 하는 거 보다가 10배가 빠른 거죠. 그렇게 해서 체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검진자에 대한 그 지금 어떻게 중국이 16명이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럴 수 있는데 네. 재미난 것은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도시를 봉쇄하고 폐쇄한다는 뉴스가 샜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폐쇄한다 그러면 오늘 500만 명이 자전거 타고 KTX 타고 비행기 타고 뭐 자전거 타고 걸어서 다 도망간 거죠. 네. 500만 명이 전국으로 흩어졌으면 이것은 뭐 그냥 난장판이 되는 게 그건 불붙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중국이 28일 만에 이거를 안정화를 시켰다고요. 네. 그 비밀은 아주 심플합니다. 핸드폰. 디지털 공산주의죠. 추적.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핸드폰 맞아. 500만을 가더라도 네. 실시간으로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기지국을 아. 조사를 하면 우한에서부터 출발한 모든 핸드폰은 다 체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한에서 나온 500만 명이라 하더라도 바로 다 이 격리를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코로나19의 핵심은 지금 격리 그리고 치료죠. 그런데 이게 격리가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그 사회주의가 그 좋은 시스템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코로나19처럼 이게 격리 후 방역 치료라는 이 시스템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 먹히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 세계 다른 이제 민주국가들에 비해서는 이것이 통제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지금 뭐 알리바바나 네. 탄센트 예를 들면 본사 한번 가보시면요. 본사에 꽤 큰 지도가 있습니다. 중국 전역의 지도. 그 지도에 실시간으로 위챗을 쓰는 사람. 네. 이 사람들의 그 점이 실시간으로 다 찍힙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핸드폰 상에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사람이 여의도에 지금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그러면 여의도로 돌아서 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 그게 뭐 개인정보 비밀 보호 때문에 안 되지만 중국은 그걸 익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그 위챗을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사람 이름만 바뀔 수 없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데이터는 우리도 카카오톡에 다 알 수가 있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방역에 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 안정화에 그 어떻게 보면 이 정부화의 핸드폰 경제의 메커니즘 플러스 정부가 강력한 이제 통제력을 갖는 사회가 이게 이제 방역에서 조금 우위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일단 뭐 방역은 뭐 데이터를 믿거나 믿거나 일단 뭐 성공했다고 뭐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한다고 치고요. 그리고 성장률은 중국이 올해 전 세계 거의 뭐 유일한 플러스 국가가 될 거라고 하던데 이거는 팩트 이건 거의 뭐 사실에 가깝습니까? IMF가 1.9를 예측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3분기까지 중국이 이 3분기 단분기가 4.9인데 누교로 하면 0.7이에요. 그래서 0.7. 3분기가 네. 그렇죠. 드디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연간 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분기가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게 컨센서스가 지금 한 5.9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약간 낮다고 하더라도 5.6 정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연간 GDP는 2.1에서 한 2.2 정도, 네.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IMF가 예측한 것들은 뭐 그렇게
그 높게 예측했다 또는 네. 낮게 예측했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사용량으로서 추정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전력 사용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일은 없으니까 5%대로 올라갔다는 것은 4분기도 5%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그러면 2% 연간으로 2%는 가능하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즘에 그 위안화 강세가 굉장히 그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1년 내에 달러당 6.5위안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중국 경제 상대적인 견조함도 반영이 됐겠지만 외국 자본의 중국으로의 유입이 굉장히 빨라진다. 특히 국채 투자 같은 것들요. 그러면 결국은 차고 넘치게 되면 채권에서 주식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주식시장의 측면에서도 너무 많이 오른 미국 주식시장보다 중국의 좋은 기업들 보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환율 절상은 네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고 첫 번째는 무역 흑자입니다. 예. 그래서 무역 흑자가 작년 대비해서 금년 8월 달까지 흑자가 이게 작년에 2623억 불이었는데 금년에 2888억 불 플러스 263억 불이에요. 예. 미국이 그렇게 무역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만 잠깐 대미 뭐 흑자가 좀 줄었지만 지금 토탈리 보면은 260억 정도 플러스가 예. 났고 다음에 이제 외환 보유고를 놓고 보면 이게 지금 그 3월 달에 3조 600억이었는데 지금 네. 3조 1600억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 한 7개월 사이에 1000억 달러가 늘었네요. 더 늘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증시에서도 보면 이게 코로나가 가장 창궐했던 3월 한 달 빼놓고는 계속 순매수입니다. 예. 채권 시장은 뭐 계속 매수고요. 외국인 순매수.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유는 이제 미중의 금리차가 뭐 장기금리든 단기금리든 간에 지금 10년물로 보면 한 2.3에서 2.4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1% 금리가 없는 상태에서 2.4에서 그냥 이게 스프레드를 이 환율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그 그렇죠. 환율이 만약 절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뭐 날로 먹는 거죠. 더 먹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시장에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의 대응에서 우리는 뭐 언론에서 환율이 뭐 이게 절상이 됐다 뭐 이게 급하게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의 환율이 2018년에 6.28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7.12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6.7 정도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매일의 변동성을 이거를 보면 안 되고 그 마지막 종가를 놓고 보면요. 중국의 환율은 이게 시장 수급으로 먹히는 환율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복수통화 바스켓을 쓰기 때문에 전일 종가에다가 22개 통화를 섞은 바스켓에다가 플러스 중앙은행이 또 컨트롤하는 변수가 세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수급이라고 그러면 전일 종가만 보면 되는데 22개 통화를 썼기 때문에 그 안에 이 가중하는 통화의 비중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절상을 시키고 싶으면 절하되는 통화량을 많이 쓰러버리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는 시장인데 우리는 이제 언론에서 뭐 이 절상 뭐 가파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재미난 건 10월 달부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네. 마지막 공시 환율 저녁에 장 끝나고 공시하는 환율이 6.8일이 그대로 유지된 게 8일입니다. 네. 그리고 10월 9일부터 시작해서 12일까지 6.78로 고정된 게 3일.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이제 환율이 많이 절상이 됐다 그러는데 6.70 19일, 20일 어제도 6.2일 동안 똑같이 6.7에서 수급을 시켜놨습니다. 예. 이게 시장에서 수급이 결정이 된다면 이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8일, 3일, 2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깊이 들어가서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제 정부가 절상을 그 용인을 하냐 그러면 제가 볼 때 두 가지인 거지. 하나는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되고 네. 두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뭐 대선 끝나고 나면 이게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민주당의 강점인 테크와 금융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올 것이 환율 공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이 빌미를 조금 주지 않으려고 하면 예. 6.28에서 7.12까지 한 15% 정도를 절하를 시켰기 때문에 예. 거기서 한 5% 정도 절상을 시켜놓으면 신정부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에 이 환율의 이게 과도한 절하라는 것을 네. 이것을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런 명분 정도가 이제 아닌가 싶고 다행히
중국이 지금 수출이 예상보다도 훨씬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수출 기업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보호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는 판단이 중국 정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네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결론 삼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고점에 대한 논란 그리고 뭐 이 빅테크주가 워낙 많이 달렸기 때문에 좀 피곤함 같은 것들도 있고 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우리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위험을 안고 인류 국가에서 계속 그 헤엄을 칠래 아니면은 실적에 담장을 밟고서 인류 국가에 이제 투자를 해볼래 하는 건데 네. 그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작년 6월 이후에 외국인들의 대중국 투자는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가 보니까 뭐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고 네.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익스포저 확대는 글로벌 인베스터들의 경우들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뭐 중국이 금융기관들의 그 진출을 허용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1등하는 블랙락하고 2등하는 뱅가드가 중국에 직접 진출해서 지금 펀드 설정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건데 돈 냄새 누가 제일 받냐 그러면 미국의 자산 운용사가 1등이죠. 그래서 얘들의 지금 액션을 놓고 보면 그게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놓고 보면 중국이 경기가 더 그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다. 그리고 이제 금리 차가 더 커진다. 이렇게 됐을 때 글로벌 인베스터들의 대중국 비중 확대는 이건 필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중국이 무슨 생각을 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아마도 이제 지금 같은 추세라고 하면 중국은 바이든의 당선 축하 선물을 뭐를 줘야 될까 이걸 고민할 것 같아요. 네.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것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금융을 주고 기술을 넘는 전략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신의 한 수를 둔 것이 네. 지금 반도체하고 통신을 갖다가 찔러서 중국을 정말로 이제 악소리 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애플이 이게 중국의 노트북 공장, 핸드폰 공장, TV 공장이 문제가 되면 미국이 전자제품 하나도 만들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술은 예를 들어서 현재와 같이 미국의 첨단 기술에 대해서 한 2세대나 3세대 뒤진 기술은 허용하고 네. 대신 거기에 반대급으로 이게 금융에서 돈을 내놔라.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51%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에 대한 대응책을 아마 세울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최근에 보여지는 아주 이제 미묘한 변화는 중국이 지금 창업반하고 커추앙반이랑 우리 같으면 뭐 코스닥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데 기술주 전문 시장에 대해서 네. 감독원이나 거래소가 승인을 해야 되는 허가제가 아니고 요건 맞으면 주관사하고 합의 봐서 상장하는 등록제를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네. 3일 전인가 그 증감원장이 모든 증권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IPO 할 때 등록제를 하겠다. 허가 받으라는 거잖아요. 허가를 안 받는다는 거죠. 안 받은 아, 그렇죠. 모든 거에 대해서. 그렇죠. 모든 네.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냐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시장 키우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 풀어놨을 때 소나기나 다 상장을 시켰을 때 물관리 어떻게 할래? 그다음에 수급의 언밸런스 어떻게 할래?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보면 중국의 은행주가 아주 속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체 자산의 거의 한 80% 이상이 예금에 가 있는 이 돈을 직접 금융시장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전략이 보입니다. 네. 그게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그 등록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 안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기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뭐 중국의 GDP나 그 미국의 대선도 중국 증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나는 10월 26일부터 하는 그 14차 5개년 계획 뭐 중국에서는 5중전 회의라고 하는데 5년마다 한번 나는 앞으로 5년의 경제 계획의 마스터 플랜이 10월 26일 날 나옵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하고 뭐에 중점을 두고 경제는 어떻게 가져갈 건가 중요한데 지금 IMF 예측으로 보면 금년에 중국이 미국 GDP 한 73%,
근데 2025년 5년 뒤에 IMF 예측으로 90%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뭘로 이렇게 갈래 하는 것에 답이 이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조금 더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여기에 대한 전략이 이번에 14.5에 들어옵니다. 지금 네. 한국의 그 개인 투자가들이 뭐 중국의 반도체 회사에 투자해서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네. 거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이 지금까지는 중국은 입도 뻥긋 안 했지만 이 첨단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요거를 이게 오픈할 가능성이 높아요. 며칠 날 끝나죠? 26일에서 아마 28일까지 할 겁니다. 28일까지. 네.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금융개방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땐 또 하나 우리한테 기회는 뭐냐면 첫 번째는 T 플러스 제로고 두 번째는 선물 옵션 시장의 개방입니다. T 플러스 제로라는 게? 그래서 중국은 우리처럼 그날 샀다 팔았다 못하는 거죠. 하루 뒤에 이제 예. 결제해야 되는 건데 요거를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물 시장 개방을 했지만 선물 네. 옵션 시장 파생상품을 개방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뭐 선물 옵션 파생에서 누가 1등이냐면 그 미국이죠. 그리고 앞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자금을 더 끌고 들어오려면 세계적인 기관 투자가가 대거 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파생이 해치가 안 되면 이건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선물 옵션 시장의 개방 그리고 선물 옵션을 한다는 것은 지금 중국도 중국 내부에서는 선물 옵션은 T 플러스 제로가 되지만 현물에서는 T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서로 이 매칭이 안 됩니다. 요거를 풀게 될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아까 뭐 그 박 부장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그 테크주 다음번 테크주에서는 뭐 누가 봐도 저것은 이제 옥석 고르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게 경기가 리카브한다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뭐 금융의 속성상 뭐 실적주 또 어떻게 보면 경기 순환주에 대한 이제 매기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미국은 테크 중국은 경기 순환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 것은 네. 그것은 그 미국의 자산 운용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어떻게 네. 액션을 하는지를 보면 거기 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 네. 주실 수 있어요. 블랙록 같은 데죠. 네.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어떻게 민첩하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볼 건데 다만 이제 저는 요즘에 중국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얼핏 들어가고 아 그래? 예전에 들었던 기업 중에 중국 안방보험이라고 있어요. 거기 좋다는 얘기를 또 들었었어요. 예전에 올봄인가 하여튼 작년인가 안방? 중국 안방보험이라고 민간 보험회사 중에 굉장히 그 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슬쩍 그 안방보험을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9월에 공중분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일들이 이렇게 좀 자주 일어나는 게 중국이면 이거 개인 투자자들은 좀 가기는 영 좀 어려운 동네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FTSE, 다우존스, MSCI가 네. 중국을 다 편입했어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기관 투자가들이 머스트로 그것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세계적인 기관 투자가들은 안방이나 뭐 이런 것처럼 공중분해하는 저런 이제 나라에서 왜 들어가냐? 이제 여기에 의심을 하나 가져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안방보험은 저건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안방보험하고 그 밍텐그룹, 투마로우 그룹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공중분해가 됐는데 네. 이 두 개 회사는 그 전전 정부 이제 장쩌민 주석의 그 시절에 네. 거기서 이제 후광을 입고서 큰 회사입니다. 아, 좀 정치적인 그, 이유가 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정부패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네. 이 명천그룹이나 안방 같은 데가 네. 이 부패 자금들이 해외로 도피하는데 거기에 이제 플랫폼으로 쓴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네이버 와이다이라고 그러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해외에서 이런 회사들이 M&A를 하고 이랬을 때 이 거기다가 부패 자금이 같이 돈을 얹어서 해외에다가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부패 혐의가 다 걸려 있고 네, 네, 그래서 네, 부패 혐의로 가다 보니까 그 자금 자체가 그런 불법 작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외화 유출을 하다가 네, 거기서 네. 이제 불법 혐의로 이게 됐고 그래서 이게 분해를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회사를 날렸다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들을 바꾸거나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해외에서 뭐 60조, 70조를 투자를 했는데 네, 네. 이게 부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 금융기관 자체가 날아가니까 그것을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를 하거나 네. 국가가 인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안방보험이나 네네네. 투마로우 그룹의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의 배경이나 현상을 정확하게 이제 보기보다는 네. 그런 회사들이 중국의 뭐 1,400만 개 기업 중에서 몇 개가 되냐.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제 작은 거를 아, 그 어떻게 보면 가십성으로 그렇게 이제 확장을 하다가 그걸 전체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그 영국하고 미국이 편입시킨 나라 네. 기업 그거를 봐야 된다. 아,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 관점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에 대한 우리 전병수 소장님 정통파입니다. 네, 우리 전병수 소장님과 함께 네. 중국 이야기, 중국에서 뭘 또 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한번 들어봤고요. 또 조만간 우리 중국 얘기가 뭐 종종 좀 자주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병수 소장님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전병서 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